항상 행복하게 가래요. 안녕. 네, 오늘 또 어떤 인연으로 참석하시게 되셨죠? 저는 상아 씨하고 같은 회사고 이런 거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도 이제 신남이 형도 많이 만났잖아요. 우리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시죠. 혹시 두 분이 딱 이제 첫 결혼을 발표를 했을 때 네. 기분이 어떠셨어요? 그래도 뭔가 약간 충격이거나 예. 약간 이렇게 아 그거 잘 어울렸네. 그리고 잘 어울렸는데 흥미가 있었나요?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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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 맞는 게 없네요. 아 그러면 혹시 이제 두 분 다 친분이 있으신데 예? 축의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다 나눠서 나눠서 네. 정확하게 나눠서 아니에요. 한쪽에서 높아요. 어느 쪽에서 높죠? 같은 회사. 아, 같은 한국밥을 먹고. 네, 상아 씨, 나 결혼할 때 꼭 와야 돼요. 네? 아, 그러면 결혼식에서는 자리는 또 어디에 앉으시고? 같은 회사. 네. 확실하시죠? 아무래도. 아, 같은 한국밥을 먹고 네,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이제 두 분에게 축하 말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? 네.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안녕. 좀 부럽진 않으세요? 장민 씨는 언제쯤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, 강희 씨. 네, 감사합니다.